오늘 황금손은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제10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을 수상하신 박영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습 지도뿐 아니라 인생의 멘토로서 학생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다고요. 아, 코로나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했을 때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계해서 도서를 출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또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모범을 보인다고 들었거든요. 아, 큰아들이 뇌병변 중복장애를 앓고 있어요.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장애인 생활시설 소망공동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학생들 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제 1015회 로또 추첨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봅니다. 몇 번입니까? 37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31번.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 14번. 자,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23번이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번호입니다. 33번. 아, 여섯 번째 숫자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여섯 번째 숫자는 40번입니다. 2등 번호 숲을 추첨합니다. 44번. 제 1015회 로또 당첨 번호 정리해드립니다. 37번, 31번, 14번, 23번, 33번, 40번이고요. 2등 번호 숲을 당첨 번호는 44번입니다. 지금까지 180대 황금손 박영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